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부민병원 박억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작 소화기 계통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의 계략적인 내용, 그리고 입안과 그 기본적인 네 개의 층이 있습니다. 그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식도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에 위부터 시작해서 대장, 간, 뭐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지난 시간에 호흡기를 했어요. 호흡기는 상부 호흡 계통과 하부 호흡 계통으로 나뉜다. 어디쯤에서 나뉘냐면 에피글로티스 정도, 성대 돕는 그 자리 정도에서 나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코안과 인두, 파링스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후두 덮개에서 후두, 라링스라고 있죠. 라링스라고 이게 연골 덮개로 탁돼 있는 부분 쭉쭉 내려가면 기관입니다. 트라키아라고 하는 기관에서 벤츠마크, 이거 뭐죠? 카리나. 이 카리나가 인투베이션이나 이런 거할때 중요한 랜드마크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오른쪽은 세 쪼가리, 왼쪽은 두 쪼가리, 상엽, 중엽, 하엽, 왼쪽 상엽, 왼쪽 하엽. 안에 세그멘트도 많이 나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전도계통과 이제 호흡계통 넘어가면 이 알베올라가 나오죠. 이 정도 부위에 가서는 뭐 타입 1, 타입 1은 흡수하는 세포, 타입 2는 서펙턴트를 만드는 세포,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외부 호흡은 당연히 이제 허파에서 공기를, 그러니까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거고, 내부 호흡은 이제 세포 단위에서 조직 호흡이라고 해서 혈액과 신체 조직 사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한다, 뭐 이런 얘기였고, 이 그림 다 봤었죠? 기관, 트라키아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 트라키아 뒤쪽에 이제 식도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일룸 되는 호흡기 계통, 특히 허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화계통인데요. 소화계통 개념 하나가 이게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꼬챙이를 꽂아가고 쪽쪽쪽쪽쪽 집어넣는다. 좀 잔인한 얘기 같지만 그렇게 집어넣는다. 바베큐 할 때처럼요. 입을 집어넣어서 창자로 이렇게 통과해갖고 항문으로 나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입부터 항문까지는, 식도부터 항문까지 어떻게 됐든 우리 몸 안쪽에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죠. 그 예를 들어서 터졌다고 생각하면 복막염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도 크게 스케마틱하게 보면 그 위에 이게 또 도나스처럼 중간이 이렇게 빈 공간으로 바깥과 바깥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균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몸 안쪽에 있는 것 같지만 위장관 안쪽은 하나의 관으로 사실은 바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자, GI 트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액세서리, 다이제스티브 오르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자, 요게 이제 다이제스티브 트랙, 그러니까 다이제스티브 오르간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액세서리 오르간이 됩니다. 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음식을 쪼갠다거나 그다음에 아밀레이즈 같은 게 나와서 탄수화물을 조금 분해를 한다는 이런 역할. 인두 같은 경우는 삼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처음에 들어올 때 삼키는 역할. 파링스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근육층으로 되어 있죠. 위에는 뼈대 근육으로 되어 있지만 좀 섞였다가 밑에는 민무늬 근육층으로. 그러니까 뼈대 근육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근육, 민무늬 근육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게 미묘하게 섞여 있다는 거죠. 초기에는 뼈대 근육, 밑에는 민무늬 근육으로 되어 있고, 식도 위 작은 창자, 그 다음에 큰 창자까지 이 GI 트랙은 하나의 관이지만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간단히 얘기하고 가면 뮤코자, 서브뮤코자, 머슬, 그리고 어드벤티샤 또는 시로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네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각 지역마다 조금 구조적으로, 조직학적으로 차이가 좀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 넘어가면 이제 위가 나왔죠. 위에서는 막, 이렇게 주물딱거리는 저작 운동도 하는 거고, 소화도 시키죠. 그리고 흡수도 하고, 분비도 합니다. 소화액 같은 거 분비도 하고. 근육층이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이제 작은 창자로 넘어오면 웬만한 영양소와 물을 거의 작은 창자에서 다 흡수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잔록창자, 뭐, 콜론, 시큄, 뭐, 직장 넘어오면서 이제 배변 역할을 하는 거고, 항문관, 항문관을 통해서 나온다. 그 다음에 부속기관에서는 이제 침샘은 뭐, 아밀레이즈 같은 거, 라이소자임 같은 거 나오고, 간에서는 너무 많은 역할을 하죠. 면역 역할도 하고요, 실제. 영양소 관련된 대사의 역할을 간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담즙이라든지 이런 역할, 그것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쓸개에서는
담즙이라고 해서 지방을 흡수할 때 필요한 담즙 이것도 분비할 수 있고 적혈구 대사에서 보면 뭐 빌루루빈 같은 거 이렇게 배출할 때 담즙이 섞어서 나오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자는 내분비 역할과 외분비 역할 두 개로 크게 나누어지죠. 내분비 역할은 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혈관 안에 있는 혈장 안에 있는 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 글루카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일단 지금 외분비 소화계통에서는 이자액을 내보내죠. 그래서 이자액 내보내는데 어떤 호르몬이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는 또 차차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할 거고 뭐 큼직큼직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뭐 벌써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멘트도 해놨죠. 박스에 입부터 항문까지는 하나의 관이다. 그래서 샘창자와 맹장 등이 터지게 된다면 만약 터지게 되면 복막염이 되는데 그 이유는 실제 음식물이 있는 위관, 위장관 공간은 외부 공간이기 때문에 파열이 있으면 이게 내부 공간, 그러니까 abdominal cavity, 복강 안으로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sepsis라고 해서 뭐 폐혈증, 판페리라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복막염을 판페리토나이티스 이런 식으로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좀 새로운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입부터 항문관 실제로는 바깥 공간이다라는 거. 그래서 대장 수술하는 것도 대장암 수술하는 것도 보면 대장암을 잘랐을 거 아니에요? 있는 부분을 자릅니다. 자르고 연결시켜 줄때이 문합할 때 굉장히 그 수술장에서 보면 청결 상태를 굉장히 그 병원에서는 뭐 똥타미네이션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컨타미네이션을 바꿔서 그래서 굉장히 장관 안에 깨끗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바깥 공간이기 때문에 세균도 많이 살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소화계통의 기능은 일단은 소화입니다. 소화. 소화는 기계적 소화가 있고 화학적 소화가 있고 잘라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분비도 있습니다. 분비. 여러 가지 소화액들, 흡수할 수 있는 도와주는 물질들, 그거 분비도 합니다. 그리고 흡수도 해요. 흡수. 영양분이나 물 같은 것들 다 흡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동 운동도 있죠. 꿈틀운동. 우리가 물구나무를 썼을 때도 침이나 음식을 삼켰을 때 뒤로 올라, 이렇게 위장, 위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운동, 그 벨스탈시스에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일단은 처음에 이제 음식물 섭취를 하죠. 이렇게 섭취를 하면 소화를 시킵니다. 화학적 소화, 기계적 소화, 위장관에서 시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비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흡수할 수 있는 소화액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분비도 하고, 그 다음에 흡수를 하죠. 장 점막에서 그렇게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움직이게 되겠죠. 운동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결국 배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소화계통의 기능을 다 나누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한 세트로 소화, 분비, 흡수, 운동을 하는데, 뭐, 먹고 싸는 거는 제일 끝에다 배치해 놓으시면 이해하는데 그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시작 입안부터 합니다. 입안은 크게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요. 입술을 이렇게 들어오면 치아와 입술 사이 이 자리를 베스티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오랄 캐비티 프로퍼라고 해서 안쪽 입안 전체 이거를 프로퍼라고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입술과 치아 사이 그리고 입안 전체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했었죠. 우리 근육안대 오비큘라리스 오리스. 그다음에 이제 뺨 볼때기 있죠? 북시네이터. 북시네이터 머슬이 덮고 있죠. 그다음에 팔레이트라고 해서 입 천장이 있는데요. 이것도 전에 그 구순열 얘기하면서 했습니다. 딱딱한 그러니까 하드한 팔레이트가 약 3분의 2 정도 되고 저 안쪽 되면 이제 소프트한 팔레이트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블라라고 하는 목젖이 있고 그래서 목구멍 쪽으로 이제 음식이 넘어가는 거죠. 요 입술하고 치아 사이, 요 자리 베스티뷸이라고 하죠. 그러고 프로퍼라고 하는 오랄 캐비티가 되겠고 우블라라고 하는 목젖. 딱딱한 3분의 2 정도가 하드 팔레이트, 뒤쪽에 부드러운 소프트 팔레이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입술을 혀를 들어보면 밑에 이제 침샘관 이런 것들이 구멍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있습니다. 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에이펙스, 바디, 루트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리고 맛봉울이라고 해서 테이스트 버드 뒤쪽에 감각에서 하겠지만 요런 것들이 혀에 많이 존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뿌리는 루트는 요 부위를 루트라고 얘기하고 바디를 여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에이펙스는 꼭대기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각각 관장하는 신경도 조금 달라지는데 우리 신경 파트에서 뇌신경 할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맛을 보니 뭐 좋았더라 뭐 어떤 얘기 하면서 했던 그런 뇌신경 관련된 관장하는 신경이 그렇고 각 부위마다 맛을 느끼는 거죠. 과거에는 네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쓴맛, 신맛, 짠맛, 단맛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우마미라고 하는 감칠맛, 감칠맛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생리학 파트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마미라고 맛있다라고 하는 일본 말에서 왔는데 실제로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MSG 그놈이 우마미가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 맛을 하는데 가장 최근에는 실제로 지방 맛이라고 하는 것까지 추가를 시킵니다. 우리가 삼겹살 같은 거 먹을 때막 기름 고소하다 느끼는 그 지방 맛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맛 하면 요즘엔 단맛, 쓴맛, 감칠맛, 그다음에 짠맛, 신맛 이렇게 다섯 가지로 하고 추가한다면 지방 맛까지 있다는 것 대충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침샘은 사실은 이제 살리바라고 하는 이 침을 갖다가 내보내서 아밀레이즈, 그 안에 뭐 있는지 보니까 아밀레이즈나 라이소자임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삼키는데 도움도 주고 탄수화물을 조금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부교감신경 자극을 받아서 반응을 하는데요. 전에 교감신경이 반응하면 어떻게 된댔죠? 눈이 커지고 동공이 확대되고 이미 바싹바싹 마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로 침이 나오려면 부교감신경 자극에 반응한다. 또한 소화기능은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어야만 소화기능이 좋아진다 했죠. 방구도 나오고 뭐 소변 보러도 가고 대변 보러 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샘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패러티드 글랜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한 25%, 30% 정도 이제 침을 만들어낸 귀 밑에 있습니다. 이거 보통은 이제 유행성 귀밑샘요. 그러니까 이제 볼거리라고 하죠. 먼프라고 하고 확 이렇게 부어갖고 있는 이게 이제 바이러스 들어가면서 이렇게 볼거리 하는 그런 그렇게 되는 부위가 딱 패러티드 글랜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게 60, 70%는 서브 만디블라 글랜드에서 보통은 침을 많이 내보내대고 혀 밑에도 있습니다. 서블링구얼 글랜드라고 해서 몇개안 돼요. 3에서 5%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끈끈한 침을 내보낼 수가 있다. 왜냐면 점액세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하선 염모는 멈프라고 하는 볼거리 생기는 귀밑샘 한30% 감당한다. 턱밑샘이 대부분 감당했죠. 60% 이상 감당한다. 혀밑샘은 조금 감당하지만 점액세포가 많아서 좀 침이 진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박스에 적어놓은 건데 그냥 한번 나눠봤어요. 이해를 조금 돕자고. 입안에서는 보통 탄수화물. 그 다음 위에서는 단백질, 펩신, 펩시노겐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 작은 창자에서는 바일이라고 하는 담즙이 붙어갖고 지방을 많이 흡수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적어놓은 건데 큰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생리할 때 소화 파트에서 물론 입이라고 해서 뭐 탄수화물만 하고 위라고 해서 단백질만 소화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메인이 이렇게 있다는 게 개념만 조금 잡아놓으시란 뜻입니다. 자, 인데요, 이 티스. 이거 전에 과거에 배우던 책에 희한하게 돼 있어서 제가 현직 치과생들한테 물어보고 이제 확실한 거를 딱 내놨는데요. 이거 보시면 치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치아머리라고 하는 크라운이라고 하고요. 목이 있죠, 목. 넥이 있고, 그 다음에 루트라고 해서 박혀있는 치아뿌리. 우리 관절할 때 기억나는 거 보세요. 곰포시스라고 해갖고 그 관절이 되겠죠. 그래서 크라운, 그 다음에 넥, 그 다음에 루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요게 이제 사기질로 되어 있어요. 에나멜이라고 하는 사기질로 되어 있고 이 사기질이 뿌리 쪽으로 들어오면 이게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시멘트질이 이렇게 박혀 있고 그 사이에 사기질과 시멘트질, 뿌리에 박혀 있는 시멘트질 사이에 여기 있는 이놈이 상아질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안쪽에 혈관하고 신경이 지나다니더라. 요게 이제 치아의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치아의 개수를 이렇게 보면 요 그림보다는 뒤쪽 그림에서 제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일단 앞니는 두 개예요. 앞니. 이렇게 보세요. 하나, 둘. 제일 앞에 보이는 앞니가 두 개가 있고 그래서 2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송곳니는 한 개입니다. 한 개. 송곳니가 한 개. 그래서 1이라고 적어 놓은 거고 작은 어금니 두 개, 큰 어금니 두 개. 두 개, 두 개. 됐죠? 앞니 두 개, 송곳니 한 개, 작은 어금니 두 개, 큰 어금니 두 개. 그 경우 일곱 개죠, 일곱 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쪽이니까 총 28개. 인간의 치아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으면 28개다. 그죠? 앞니 두 개, 송곳니, 작은 어금니.
이 사람 큰 어금니는 잘 보이진 않지만 큰 어금니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져보다 보면 뭐 하나 더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뭐냐? 사랑니입니다, 사랑니. 사랑니는 큰 문제가 없으면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좀뭐 누워있는 모양이 잘못됐다거나 뭐 약간 문제가 있다거나 충치를 발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치는 앞니 두 개, 송곳니 한 개, 작은 어금니 두 개, 큰 어금니 두 개, 일곱 개가 된다. 사부면 중에 하나가 그래서 472, 28, 총 28개가 된다. 그래서 wisdom teeth라고 해서 사랑니라고 적어놨으니까 박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두, 파링스라고 하는 인두죠. 파링스는 입인두, 코인두, 후두인두 이렇게 나누어진다. 음식 넘어가는 길인데 거기에 뼈가 잘 걸립니다. 닭뼈나 생선까지 목에 걸리는 경우에 보통 응급실에서 뭐 목에 걸려 있어서 막 밥덩어리를 삼켰어요. 그거 그러면 안 됩니다. 상처가 더 생길 수 있고 실제로 흉부외과 쪽에서는 이 닭뼈나 생선가시가 식도에 박혀 있다가 상부 식도에 박혀 있다가 구멍을 내면서 종격동염이 오는 경우를 본 적이 저는 몇번본것 같아요. 예, 꽤 있습니다. 뒤쪽에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뼈가 걸렸다, 뭐 이렇게 가시가 걸, 이물질이 목에 걸렸다 하면 이렇게 육안으로도 이렇게 비춰보면 좀볼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스코프를 넣어갖고 정상적으로 빼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열이 난다든지 전신 증상이 있으면 CT를 찍어서 아니면 내시경을 한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농담 삼아 굉장히 비싼 매운탕 음식 먹었다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이게 이제 소화기관에서 좀 중요한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자, 점막. 점막은 사실은 제가 얘기했죠. 튜브 형태로 되어 있고, 튜브 안쪽입니다. 안쪽. 그 안쪽. 그러니까 최바깥쪽이죠. 실제로는 바깥쪽. 관으로 따지자면 관 안쪽. 제일 첫 번째가 점막입니다. 뮤코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밑에 있는 부위를 서브 뮤코자. 그 밑에 있는 부위를 튜니카 머스큘라리스라고 하는데, 머슬이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깥막, 제일 마지막 막은 어드벤티시아 또는 시로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해부학적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캔서나 이런 거 가면 이 소화기관의 일반적인 구조의 두께의 침범한 깊이에 따라서 병기가 나눠지거든요. 어느 정도 침범했느냐에 따라서 T 스테이지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식도는 사실은 점막에 있는 세포가 좀 달라요. 중추 평평상피다. 그리고 식도 근육층은 아까도 언뜻 얘기했지만 뼈대 근육 밑으로 가면 민무늬 근육이다. 위는 근육층이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이게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큰 창자에서는 근육층의 바깥세로층이 세 개의 띠 구조로 변형되어 있다. 근육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막은 사실은 또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에피텔리움. 이건 세포 단위입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안다는 거죠. 그 밑에 라미나 프로프리아라는 층이 또 하나 있고, 그 밑에 또 머스큘라리스 뮤코자. 이 머스큘라리스 적어 놔놓으니까 또 여기에 있는 근육층하고, 요도 투니카 머스큘라리스 있는데요. 이러면서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엄청 두꺼운 근육 조직이고, 요거는 점막 안에 있는, 그러니까 에피텔리움, 그 다음에 라미나 프로프리아, 머스큘라리스 뮤코자까지. 이건 이제 넘어가면 이제 서브 뮤코자가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식도나 위장관 수술하시는 분들, 엔도스코피 하시는 분들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요 구조물 정도는 알아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서브 뮤코자를 넘어가면 임상적으로 조금 중요한 게 혈관과 림프관이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혈관과 림프관이 있다는 거는 암세포가 만약에 점막 밑층 서브 뮤코자를 침범하면 주변으로 많이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막에만 한정돼 있으면 좀 초기구나. 근데 점막 밑층을 침범을 했다 이러면 그 임상가 입장에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걱정을 조금 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근육층 제일 바깥막은 어드벤티시아 시로자로 되어 있다. 요거는 바깥에는 콜라겐이나 일라스틱 파이버가 많이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점막은 아주 세세하게 요게 요거 도돌도돌하게 생긴 요 부분인데 요것도 나눠놨죠. 에피텔리움, 라미나 프로프리아, 머스큘라리스 무코자 이렇게 나눠서 이걸 점막이라고 하고 그 밑에 이렇게 빨갛스름하게 색깔 넣어놓은 부분이 점막 밑층입니다. 서브 뮤코자. 혈관하고 림프가 지나간다.
그다음에 근육층이 두 층이 있죠. 하나는 이너는 서큘라라고 하는 근육, 그다음에 바깥쪽은 롱지튜디널 하는 근육 중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장막이라는 막이 있죠. 자, 식도까지만 하고 그만할게요. 식도는 약한 3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목이랑 가슴이랑 배랑 그쪽에 보시면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위치에 따라서 목 식도냐, 가슴 식도냐, 배 식도냐 이렇게 나누어지고, 좁아져 있는 부분이 세 부위가 있다. 하나는 US라고 하는 부위, 반지 연골 있는 목 쪽에. 두 번째는 이제 카리나가 갈라지는 부위. 우리 기관지 갈라지는 부위. 제일 마지막에는 위장관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식도와 위에서 위로 넘어가는, 가로막이 통과되는, 그러니까 다이아프람 넘어가는 그 부위가 세 번째 짤록한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식도, 그 다음에 뭐 가슴식도, 배식도 이렇게 돼 있고, 암이 생길 위치에 따라서 이게 수술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암 수술할 때. 뭐 암덩어리가 생겼으면 사실은 잘라내야 되는데 뭘로 연결하겠어요? 그죠? 위장을 이렇게 튜브 형태로 만들어서 연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술인데, 뭐 만약에 조금 레벨이 높다 하면 가슴을 열고 배를 열고 위장을 먼저 만들어 주고, 가슴을 열어서 식도를 박리를 해 주고, 목을 또 열어서 쭉 끄집어낸 다음에 암을 자르고 위장관 붙여서 다시 넣어 주는 이런 수법을 쓰거든요. 밑에 쪽 가운데나 이런 쪽은 두 번만 하겠죠. 배 열어서 만져 주고, 가슴 열어서 당겨 올려서 연결해 준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부 구조 보면 US가 이쪽 부분입니다. 여기가 좀 좁아져 있고, 여기 보시면 기관지가 갈라지는 카리나와 에올틱 아치가 나온 이쪽 부분이 조금 좁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이아프람 넘어갈 때 이때가 세 번째가 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직은 보시면 점막은 다른 위장관과는 다르게 편평상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평상피는 그냥 보호 역할을 하는 세포예요. 나머지는 컬럼나 아데노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데서는 뭔가 소화액을 내보내고 하는 게 주잡이라면, 식도는 그냥 넘어가는 게 주잡이기 때문에 편평상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점막체 마지막 고 세포가. 그러면 뭐 서브뮤코자가 있고 근육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육층 상부는 뼈대 근육으로 보통 되어 있고, 중간에는 이제 섞여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민무늬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 식도를 단면으로 자른 겁니다. 위 아래 위 아래 트랜스버스로 자르고 보니까 요게 이제 음식물이 넘어가는 공간이 되겠죠. 속공간이 되고, 점막층이 이렇게 얇아요. 점막층도 세 개로 구분되어 있댔죠. 에피텔리움이 있고, 그 다음에 라미나 프로프리아, 그다음 머스큘라리스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점막 밑층, 근육층, 바깥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키는 과정은 실제로 뭐 생리학에서 하니까 한번 그림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식을 뒤로 밀어 넣어서 소프트 팔레이트가 들리고, 목불도 앞으로 오고, 에피글로티스가 호흡기 쪽을 덮어주고 음식이 내려간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게 재밌는 건데, 이제 목에 있는 식도입니다. 아, 식도에 있는 이물질이에요. 식도 안에 이런 생선뼈 밖에 있는 거를 엔도스코프로 빼냈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직접 열어보니까 식도에는 이렇게 라이댕글이 꼽혀 있죠. 구멍이 나 있고, 이게 심장막도 괴사가 돼가고 손상돼 있는 거예요. 이거 계속 놔뒀으면 심장이 어떻게 된다? 뻥 터진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이물질도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식도암 관련 수술법은 언뜻 얘기했으니까 우리 박스 한번 잘 읽어보시고, GER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역류성 식도염인데, 위산이 계속 식도하고 위에 있는 자리에서 위산이 계속 역류를 하면 그 부위에 있던 식도에 있던 세포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난중에는 그 자리에 암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고, 생활 습관과 수술적 방법도 고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네 가지 층, 그리고 소화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식도까지 쭉 해봤고, 요 다음부터는 이제 위장부터 빨리빨리 달려서 소화기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